예우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극한호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기도 했고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멸망 직전까지 왔다는 나라도 있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가장 먼저 멸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투발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투발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다들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투발루는 오세아니아 폴리네시아 지역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입니다. 호주의 북동쪽 뉴질랜드 북쪽에 위치한 섬나라죠. 이 투발루라는 나라의 면적은 26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요. 이게 종로구보다 살짝 큰 수준입니다. 엄청 작죠? 그런데 이 작은 섬나라가 유명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국가 자체가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서 유명해졌는데요. 투발루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 해수면에서 4.6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점차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나사에서 조사한 결과 1994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이 9.8cm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속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지난 20세기 동안은 지구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약 1.5mm씩 상승하고 있었는데 19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해수면은 매년 2.5mm씩 상승, 2010년대 이후에는 3.9mm씩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mm씩 빨라지고 있는 것이었죠. 해수면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있어서입니다. 프랑스 툴루즈 대학교 주도의 국제연구팀은 위성사진을 토대로 지난 2000년에서 2019년 전 세계에 21만 개가 넘는 빙하의 높이와 부피 등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21세기가 들어 매년 약 2700억 톤의 빙하가 녹아서 물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빙하가 녹는 속도는 2배 가까이 빨라졌죠. 이 기간에 빙하 부피의 평균 4%가 녹아내린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나사에 따르면 지구의 열을 가두는 온실가스가 축적되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였고 이 열의 90%가 바다에 흡수되는데 열이 흡수되면서 바닷물이 따뜻해지게 되었고 이게 팽창하면서 이게 그대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류의 지하수 사용이 해수면 상승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 지구에 존재하는 물 전체의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면 육지의 물이 사라져 그만큼 바닷물이 늘어나고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연구를 진행했는데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인류는 2조 1500톤의 지하수를 퍼올렸었는데 이로 인해 해수면이 약 6mm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해수면이 상승하다 보니까 투발루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투발루는 해수면이 매년 3mm씩 상승하면서 나라를 이루는 섬 9개 중 2개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또 농사를 지을 땅이 사라진 데다가 남아있는 땅마저도 바닷물의 염분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살 곳이 없어지고 먹을거리를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면서 투발루 주민들은 이미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의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투발루는 2100년에 완전히 수몰하여 멸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몰디브,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도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이는 비단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20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은 매년 3.03mm씩 높아져서 평균 9.1cm가량 상승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보다 최근 10년 동안의 상승 속도가 퍼센트 정도 더 증가하면서 상승세는 가팔라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수면이 최대 82cm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투발루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방안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방파제와 간척 사업을 통해서 해발고도를 높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2022년 말부터 투발루의 해발고도를 높이는 일종의 간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7년간 3,800만 달러, 하나로 약 500억 원 규모로 간척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영토가 만약에 사라져 국민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전 세계 어디에 국민이 있든 국가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국가 설립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리바시나 피지의 땅을 구입하여 나라 자체를 옮길 생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수면 상승을 막지 못하면 투발루가 멸망하는 것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인지라 근본적인 원인부터 막아야 합니다. 컨셉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구 온난화가 과학자들이 돈을 벌려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지구온난화를 사기로 꾸며서 돈을 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에는 이미 늦었다라는 평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구 역사에서 현재 기온이 12만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미국 방송 WFLA의 수석 기상학자 제프 바라델리는 미국 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12만 년 만에 가장 뜨거운 날씨를 겪고 있고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엘니뇨가 앞으로
앞으로 강해지면 지구의 온도를 더 높일 것이라면서 이번 여름은 지구촌 더위에 대한 기록을 계속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엘니뇨는 적도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엘니뇨의 영향으로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세계 평균 기온이 17도를 넘으면서 4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인류가 지구기온을 측정하기 시작한 1800년대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온도가 높았죠. 심지어 빙하기가 2만 년 전 끝난 뒤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가장 높은 것으로도 파악되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오르기까지 1만 년 정도 걸렸는데 화석 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지난 200년 만에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상승하였죠.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지구 온도가 높았던 적은 있긴 했습니다만 그때와 비교하면 기온이 상승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수십만 년간 조금씩 기온이 상승을 한 거면 생물들이 진화를 하면서 적응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기온이 상승해버리면 생물들이 진화를 할 시간이 없어지는 바람에 대멸종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대멸종을 막기 위해 이 지구온난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 막고 있어서 제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달의 먼지를 활용해 태양빛을 가려 지구의 온도를 내리는 방법도 연구가 되고 있긴 한데요. 어찌됐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어쩌면 우리 후손이 지구온난화를 멸망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